안녕하세요. 헬로 유자 씨입니다. 가지가 네 개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기는 가지입니다. 색깔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네 개가 600g입니다. 가지를 가지고 맛있는 가지 무침을 해볼게요. 예. 가지를 먼저 손질을 합니다. 반틈을 짜게 해가지고 반틈을 짜게도 되고 이렇게가 쪄도 되긴 되는데 저는 요거를 다 썰어가지고 가로 붙이도록 이렇게 잘게 채를 칠 겁니다. 그러면은 손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이 가지가 잘 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손이가 쭉쭉 째면은 빨리 안 먹으면 대단히 색깔이 변하고 상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바로 쪄줄 겁니다. 칼질하는 연습도 할 겸 이렇게 칼질을 할게요. 이렇게 잘 썰어줍니다. 가지 색깔이 너무 예뻐요. 길게 먹고 싶으면 또 길게 이렇게 칼질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길게 해도 이게 쪄버리면 얼마 안 되거든. 싹 숨이 죽어버리니까 괜찮아요. 이것도. 자,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대파인데 아주 아기 대파입니다. 이거를 두 대를 흰 부위로 해가지고 송송 다져줄게요. 이거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실을 요로 반을 갈라가지고 빼줄게요. 실을 뺍니다. 실을 뺀 고추를 송송 다져줄게요. 찜기에다가 칼로 채쳤는 것 이거 다 집어 넣었거든요. 요리가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뚜껑을 닫고 끓어서 3분 정도만 쪄줄게요. 가지를 찌는데 언제 났는지 한 3분 됐거든요. 이거 얇게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익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쪄도 됩니다. 3분 쪘는데 불을 끄고서 체에 받쳐줍니다.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가지를 쪄가지고 이렇게 식혀놨거든요. 요거를 완전 식혀놨습니다. 그거를 이 가지가 수분이 많은 재료잖아요. 그래서 물기를 꽉 짜줄게요. 요 동그란 선에다가 쭉. 아, 물기가 쭉쭉 떨어집니다. 양념을 해줄게요.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었습니다. 넣고 국간장. 국간장이나 소금이나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국간장이 감칠맛이 납니다. 국간장 하나, 두 개 넣을게요. 멸치 액젓이나 참치액 있으면 넣으시면 됩니다. 멸치액 하나 넣었어요. 참기름 한 큰술 넣었어요. 깨소금 한 큰술에 깨소금하고 통깨하고 섞어서 해줄게요. 그러면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섞어가 통깨 한 큰술 넣으세요. 이래 하면은 양념은 다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요거를 야를 넣어줄게요. 다 넣어줍니다. 여기서 조물락 이제 만져주면 됩니다. 홍고추가 들어가니까 색깔이 아주 이쁘네요. 맛, 식감이 확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조물락 만져가지고 간을 한번 봅니다. 간을 한번 보고서 간이 딱 맞습니다. 더 이상 간을 안 해도 되고 요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칼질하는 게 좀 힘들어도 싶으면 그냥 통째로 4등분을 해갖고 쪄가지고 손으로 쭉쭉 찢어도 되거든요. 칼질이 헹그는 바로 무시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게 놓고 이렇게 괜찮아요. 맛있네요. 헬로 미자씨 영상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 예.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